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 되시기까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늘 함께 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시사철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나 폭한으로 얼음 꽝꽝 언 땅 위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해 주신 바로 그렇게 박 대통령을 지켜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천만이 넘는 수많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자님들과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박 대통령 석방 운동을 펼쳐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제차, 3차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해도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먼 이국 땅에서조차 집회를 여시고 다 함께 적극 동참하시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그 열정 때론 물심 양면을 통한 빙하긴 헌신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비롯 거듭 뜨거운 감사함과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